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오는 5월 개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작사 측은 지난해 10월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보충 촬영을 마쳤다며 컴퓨터 그래픽 수정 등을 거쳐 오는 5월쯤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37년 동안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살아가는 엄마와 딸이 1980년 5월을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